저희가 특별 특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식 특식 뭔가 뷔페 고기 고기 특식이니까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고 있겠죠. 아이스박스 들고 들고 예. 왜 이렇게 가벼워? 왜 가벼우면 안 되는데? 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편의점, 편의점 상품권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 손가락 한 개로 될 수도 있어, 이거. 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아니야. 어디서 잡았어요? 자, 태균이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여러분 지금 이 늪에 있다가는 다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황소개구리는 유해동물로 지정돼서 식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야, 개구리 잡았습니다. 황소개구리 오늘 한 끼 식사 든든히 하겠는데? 황소개구리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한 사람이 3일 정도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와서 육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게 없다고 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저렇게까지? 이 손질 어떻게 해? 진짜 탔어요, 저번에 갔다 와서. 아. 야, 너 김이가 뭔지 모르겠어. 김이? 너. 몰라요. 김이 뭔데? 손질 못하겠니? 주장. 김이? 나밖에 아,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나가 얘 계속 뛰어 위에서 지금 안에서. 아, 언니 아까 처음에 들 때는 그런 느낌 없었어요? 전혀 몰랐었어. 상상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개구리한 걸 아니까 제가 뛰는 게 느껴져. 자꾸 나무 내일만 봐. 내일만 불러요? 내일만 불러. 아까 내가 계속 적고 있는데 잠깐만 쉬라 그래가지고 나보고 저거 안 된다 해서 자꾸 멈추고 있는데 계속 김민경 교육님 뭐 김민경 교육생 안 움직이니까 아 쉬라고 했는데 계속 움직이라고 나무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 억울해 죽는 줄 알았네. 계속 뭐 먹으면 김민경 교육생 김민경 교육생 아 내일밖에 모른다 했어. 지금부터 저 메인 요리부터 요리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진짜 너무 배가 고프면 흙도 파먹고 할 정도니까 개구리 먹는 거는 뭐. 오징어랑 생선이 섞인 냄새가 나. 오, 그치? 여기 맡아봐. 여기 완전 닭가슴살이야. 저기야. 만약에 우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언니. 신기해. 대박. 오, 대박. 우와! 개구리가 이렇게 맛있어? 왜 진짜? 진짜 맛있어, 언니. 진짜? 진짜! 언니, 이거 한 입만 먹어요. 배, 한 입에. 이 반만 먹어봐.
씹어봐, 씹어봐요. 맛있어, 언니. 가구이라고 생각해봐. 괜찮죠, 언니? 생활 맛이죠. 후추가 맛있네. 그치? 맛있다니까. 후추 뿌려놓은 닭고기 있지? 너? 이 좀 돌려라, 저거 좀. 골고루 있게. 후추 뿌려놓은 닭고기 있지? 너? 와우. 야, 내가 뜯으려고 배불리 뼈 발굴하고 있어. 아, 나 정말. 야, 다시 하나 너무 감질라. 하나 더 구워봐.